짱다견 안녕. 야, 너네 로즈아라는 사람 아니야? 아까 이상형 월드컵 하다가 로즈아라는 사람 봤는데 되게 이쁜 것 같아. 안녕. 처음 들어봤다고?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근데 67만 명이야. 꽤 많지 않냐? 요즘 진짜 듣보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 진짜, 아이씨, 듣보든 뭐든 간에, 아. 지원이 안녕. 이제 좀 바로바로 뜨나보네, 요거. 지원이 아니야? 로즈하라는 사람 알아? 로즈하? 아, 씨, 커피 타와야 되는데. 에이, 커피 안 탔네. 지원이 그런 거좀잘 챙겨봐. 아는구만. 예원이 안녕. 다 왔네. 되게 예쁜 사람 있어요, 예쁜 사람. 아우. 야, 너 목요일이지?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숙제 안낸 사람들 있냐? 숙제 안낸 사람? 볼까? 배경이 냈었고, 다현이 냈고, 다현이 거왜 이렇게 짧아 보이냐, 근데? 다 있긴 한데. 정욱이 냈고, 수홍이 냈고, 지원이, 예원이 냈고. 예원이는 오늘도 끝나고 바로 숙제에서 바로 내겠지? 야, 저렇게 바로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숙제에 대한 부담감이 없잖아. 숙제를 내일 하면은 내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잠시만요. 자, 뭐 헛소리 없이 바로 시작할게. 자, 일단 지금 엄청 중요해, 너네들. 킷캣 새로 나온 게 있다고? 아, 이거 참. 어떤 게 새로 나온 거지? 이거? 이거는 좀된 거고. 새로 나온 건 뭔데? 이 원래 오리지널 맛이랑 녹차 맛 있잖아. 이두 가지 있잖아. 두 가지. 이두 가지 말고 또 새로 나온 게 있어? 이건 뭐야? 엄마는 뭐 어쨌다는 거? 엄마는 외계인? 키캣 팝초코? 키캣 팝초코? 팝초코? 오레오랑 캐러멜이랑 헤이즐넛? 키캣 오레오. 없어. 네가 먹은 건 키캣이 아니에요. 여기다 이거. 아, 키캣 검정색이네 이거. 네가 맞네. 쿠키 크럼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오레오 초코맛 이거. 얘 뭐야? 이거 이렇게 귀여워. 일본에서 나온 이건가? 다크 초코처럼 생겼는데. 바퀴벌레 같다고?
아니, 요즘 킹시국 이런 게 어딨어. 아이고야. 저건 같다. 기침이 아니라 재채기지, 바보야. 짠짠짠. 식혜를 먹어야 되겠어. 식혜. 짠짠짠. 야, 가끔 가다가 이거 식혜 먹고 싶지 않냐, 너네들? 나 오늘 갑자기 편의점 갔는데, 원래 비타민 워터 사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식혜 먹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 흔들어서 가야 되는데. 아이씨.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아니,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 아니야, 바보야. 너네도 식혜 먹고 싶지 않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와. 아니, 이건 무슨 식혜야? 이거 비락 식혜 아니고 동원 정성껏 빚은 식혜? 야, 이거거든?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하늘보리 존맛이지. 나 하늘보리보다 근데 블랙보리가 더 맛있어. 보보베띠 뭐야, 인마. 블랙보리 진짜 맛있어, 블랙보리. 그치, 할머니가 만든 게더 맛있긴 하지. 우리도 외할머니가 만든 게 진짜 맛있어. 우리 외할머니 만든 거 내가 나중에 설날 때 가면은 내가 갖고 올게. 한번 맛좀 보게 해줄게. 장난 아니에요. 동숲 사서 겜방 해달라고? 동숲 재밌냐?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이거 잠깐 얘기 좀 할게. 이 게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모여봐요, 동물의 숲인가 이게? 이거야, 이거. 이 닌텐도 이거 말하는 거지. 야, 이거 봐라. 낚시나 곤충 채집, 가드닝부터 집 꾸미기, 패션까지 다양한 취미를 1년 내내 뭐 즐기라는 거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게임이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 노가다도 하고, 응? 뭐, 공략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 힐링이 된다고, 이게? 사탄의 숲은 뭐야? 왜, 사탄의 숲 저게 더 마음에 든다. 동물의 숲 사탄 편. 힐링 게임으로 나쁜 짓 하지 마. 레알 힐링이 된다고, 저게? 나무를 흔들어. 틱틱틱틱틱. 가. 벌을. 나무를 흔들어서 벌집을 끄집어 낸 다음에 이쪽으로 갖고 와. 갖고 와서 이 새끼한테 보냈어. 야, 근데, 아, 이 게임에서 요 게임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 낚시하는 거. 내가 낚시하는 걸좀 좋아해. 실제로 낚시는 하나도 못 하는데. 야, 근데 이 게임이, 야, 봐라, 얘들아. 이 게임이, 잠깐, 뭐야, 야, 왜 이렇게 가격이 달라? 71,500원짜리도 있고, 63,500원짜리도 있고, 16만, 17만원짜리도 있거든? 이거 왜 다른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근데 이거는 게임 팩만 이거야? 풀미 개 붙어서 그래요? 풀미가 뭐야? 세관이 붙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넘어오는 거라서?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구나. 근데 요거 예를 들어서 내가 63,000원짜리를 샀어. 야, 봐봐. 이렇게 들어가.
뭐 하나 들어가 보자. 그래, 사볼까, 진짜? 결제와 동시에 빠르게 다운로드. 이거는 다운로드해서 하는 게임이야? 근데 이거를 사잖아. 근데 이거를 샀다고 게임이 되는 게 아니지. 그치? 스위치도 있어야 되지.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야 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 닌텐도 스위치는 얼만데? 근데 다운로드를 한다는데, 얘들아? 다운로드는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야? 닌텐도 다운로드 코드 이용법. 닌텐도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가능합니다. 뭐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씨. 그냥 이걸 사서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으면 안 되냐? 얘들아, 나 컴퓨터 용량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방송한 거 동영상이 계속 저장되니까 이것만 거의 한 90기가 되던데. 닌텐도 칩 말고 소프트웨어만. 닌텐도용 코드. 아, 결국은 이거 사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칩안 꽂아도 되고 편해요. 다운로드 늦으면 인터넷 빠져. 칩안 바꾸고 실행할 수 있어서 편해요. 뭐지? 와, 포켓몬스터 재밌겠다. 와, 이런 거좀 재밌겠네. 야, 이런 거 되게 재밌겠다. 마리오가 6만원이나 해? 안 살래. 그럼 닌텐도 스위치가 얼마인지 보자. 닌텐도 스위치가 이렇게 생긴 거네. 55만원인데요? 라이트는 뭐고, 그냥은 뭐지? 야, 이건 1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는, 조이콘인지 뭔지, 조이스틱만 이건가? 야, 개비싼데. 나는 이럴 거면 플레이스테이션을 살래. 어? 플레이스테이션 4가 얼마야? 이거 정품으로 사도 야 40만원인데? 모동숲 레전드 노래 있잖아. 나비 보베따오가 뭐냐고. 야, 닌텐도 왜 이렇게 비싸? 에이, 이거 하지마. 이거 뭐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뭐하러 하냐. 내가 한 20만원만 돼도 살라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잖아. 야, 50만원짜리 스위치 사고 게임 6만원 사면은 거의 한 6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저 게임을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저게 재밌을 수는 있는데 6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냐, 이 말이야. 솔직히 60만 원 정도 주고 게임할 거면은 진짜 완전 개재밌어야 돼. 미쳐버려야 돼. 막 사람이 막 거기에 미쳐서. 모동숲 무시하지 마. 무시 안 할게. 알았어. 아, 나비 보겠다고 알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아, 되게 무시하네. 너네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막 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면 좋냐? 어? 나비보비따오가 뭐길래 나비보비따오 막 맑아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배경이 닌텐도 주식 사냐? 야, 나비보비따오가 어쨌다는 거야? 이거 노래야? 노래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노래 안 나오는데. 아, 열받네. OST 나비보비따오 피아노 독학.
유튜브 쳐야 돼? 악보 게시판. 노래를 들려달라고. 이건 같다, 이건 같다. 야, 들어보자. 진짜 이거 야 근데 이거 저작권 상관없어? 얘들아 저작권 상관없는 노래냐고. 저작권 걸리면 X된다고. 나비보 있다고. 야 1시간 재생 있네. 1시간 아니 이걸로 보자. 누가 보면 허니는 노동도 관심없어. 허니가 누군데? 파이널 판타지가 나와. 자동차 보험 만기 고객님, 자동차 보험 집에서도 나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는데. 맞다. 지금 몇 달 달이냐? 아직 5달 남았어. 10달 남았어 이제. 뭐야? 나비 보겠다고요. 피케가 왔어? 이게 그거야? 좋아요. 빨리 해봐. 뭐라는 거야 이거? 가사 안 나오냐? 이 노래를 들으면은 힐링이 돼? 얘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아니야, 지 내키는 대로 안 부르고 똑같이 부르는데? 나 미뽀뱃다오. 뭐야? 삐뽀삐다오는 뭐야? 근데 약간 중독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들으면 계속 귀에서 계속 맴돌 것 같긴 해요. 끝이야? 그래?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저걸로 어떻게 힐링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도 오늘 저녁에 한번 내가 계속 들어보고 나서 해볼게. 자, 이제 공부하는 걸로 넘어갑시다. 얘들아, 온라인 계약 우리 언제 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다르잖아. 지금 오늘부터 중3이랑 고3은 시작을 했지, 거의. 중3, 고3 애들은 거의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너네들은 다음 주 정도부터 다 시작하겠지. 그리고 내가 얘기 하나 해주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5월 말에서, 자, 이거 화면 넘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오늘 공부하는 걸로 넘어가서 가자. 오늘이 4월 9일인데 대부분 이제 학교 예정에 5월 말에서 6월 초. 요때를 중간고사 기간으로 좀 잡고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를 볼 때는 사실 너네들이 그 저기 뭐야 학교를 안 가고 볼순 없잖아. 응? 그래서 이걸 할 거, 그거 아마 될 건데, 5월 6일인가? 아마 5월 초야, 아무튼. 5월 초에는 이제 진짜 정규계약으로 다들 넘어갈 것 같아요. 5월 초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가 계약을 해서 할 건데, 지금 그러면 모의고사 같은 거는 아마 학교에서 못 봐. 4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발표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너네들 온라인 수업이라고, 자. 현재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애들도 있고, 앞으로 할 애들도 있는데, 학교 온라인 수업을 봤을 때 살짝 지금 개판이라는 소리가 사실상 많아. 이거는 누구의 잘못으로 개판인 것보다는 사실 학생의 잘못이야. 너네들이 개판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 알겠지? 너네만큼이라도 개판치지 말고 잘 듣고, 첫날 수업부터. 첫날 수업부터 5월 말까지 하는 수업 모든 범위가 다 중간고사 범위일 거야. 근데 대충 보면은 중간부터 애들이 수업을 잘 듣겠지. 아마 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이한 절반 중에 앞에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애들이 대충대충 해요. 이것도 다 시험 범위인데.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이미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가 들어가게 될 거야. 알겠지? 아, 이거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 5월 말에 만약에 중간고사 본다. 근데 만약에 5월 초에 학교를 이제 간다. 정규개학을 해서 학교를 간다. 그러면 사실 이때 중간고사 보면은 우리는 4월 말에서 심지어 4월 중순. 이 정도면 시험 대비가 들어가거든. 난 중순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 학년 넘어가서 첫 시험이라서 너무 중요해 이거.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첫 성적이 대부분 1년을 간다고 보면 돼. 여기서 크게 변동하지 않아. 첫 성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등을 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나머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응? 1, 2등 안으로 논다. 아니면은 뭐 2, 3등 안으로 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10등을 하는 순간 10등 마인드가 돼. 마인드 컨트롤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1등을 한 애는요, 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인드가 1등 마인드가 돼. 거의 변하지 않아. 그래서 첫 시험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들 정규 계약을 하기 전에 학원에서는 시험 대비를 나갈 거라서 시험 대비 범위가 있어야 돼.
너네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놓으면은 선생님이 범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쌤이 얘기 안 해줬어요. 뭐 학교에서 아직 뭐 지정 범위가 안 나왔어요. 막 이지랄 떨고 있어. 어차피 진도 나간 건다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어와야 돼. 특히 다른 학년보다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너네 고1. 중1, 2, 3, 고1, 2, 3 중에 자기 학교에 대해서 제일 익숙함이 없는 애가 고1이야. 중1도 그렇죠. 근데 중1은 시험을 안 쳐. 얘 시험이 없어. 괜찮아. 2학년은 이제부터 시험이긴 한데, 어차피 중학생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상관없어요. 3학년들은 좀 알지. 너희도 중3 겪어봤으니까. 얘네들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고2랑 3은요, 지가 다 알아서 해. 근데 얘네들이 제일 지가 알아서 못 해. 선생님,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뭐 대충 여기라는 것 같은데. 범위가 너무 많은데요? 막 이러고만 있고, 지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할 때좀 꼼꼼하게 잘 들어놔. 너희들 뭐 당연히 잘 듣겠지만, 내가 한번더 강조하는 거야. 이거 온라인 수업 제대로 안 들어놓으면 시험 망한다. 이번 시험부터는 중학교 시험이랑은 달라요. 중학교 시험은 이제 네 인생에서는 없어. 아주 필요 없어. 이거 전교 꼴등인지 1등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살면서. 근데 고등학교 시험 성적은 이제 대입이야. 대학교 입학할 때 들어가는 성적이지. 수시를 조금이라도 넣어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부터 성적을 대학교를 위해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잘 해야 돼. 알겠지? 좀 잔소리 안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알겠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하는 거, 저번에 한거잘 알아두고, 오늘 한 것도 해놓고 토요일 날까지 하면은 다음 주에 테스트 나갑니다. 테스트 결과 보고도 좀 얘기를 할 거야. 자기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생각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들 하세요. 그냥 선생님 저뭐 어느 정도는 해석되는데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대충으로는 안 돼. 영작 문제도 낼 거예요. 이 문장을 영작해라 뭐 하면은 할줄 알아야 되고, 응용까지도 할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꾸 겁주는 것 같아서 내가, 나 이런 거뭐 겁주는 건 조금 싫긴 한데, 중요하니까, 너네들. 다들 그래도 중학교 때 한따까리씩은 하지 않았어? 반에서? 반에서 공부로 좀 바보 취급받은 건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게 공부를 좀 해놉시다. 자, 오늘 할 지문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36번 문제. 자, 영어 지문이고 영어 보기니까 그냥 해석을 한번 갈게요. 알겠지? 자, 얘는 이제 오늘 푼 문제는 다 이렇게 갈 겁니다. 먼저 문제 풀이부터 간 다음에 답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전체 지문 다시 해석할 거야. 알겠지? 자, 주제 문제야. 제목 문제.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맨 앞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어디를 해석해줘? 자기가 필요한 문장을 찾아야 돼.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찍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찍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어딜 찍을 거냐? 선생님, 여기가 좋아요 하고 지 마음대로 찍지 마. 힌트가 되는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 연결사.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두 번째, 뭔가 당위성. 결국은 해야 한다. 요런 말들. 오케이? 또는 당위성이라는 거 해야 하는 거는 명령문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것들 한번 볼게. 일단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 여기서 we have to밖에 안 보여요. 해야 한다가. 그럼 이 문장 나 해석할 거고. 다음. 명령문 있으니까 명령문도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뭐 친구 만나는 거뭐 이렇대요. 이 관습은 이렇게 이런 걸 드러낸대요. 그리고 지문이 끝났어요. 자, 마지막은 혹시 한번 확인해 볼게. 세 문장만 해석하고 답을 한번 골라 볼게요. We have to take care of friends. 우리는 친구들을 돌봐야만 합니다. 신경을 써줘야만 해. As we take care of the plants. 뭐 하듯이? 우리가 식물을 신경 쓰듯이.
그럼 얘가 하는 말은 식물 얘기야, 친구 얘기야. 즉, 식물을 돌보듯이 친구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아, 친구구나. Make your friend feel proud of you. 만들어라, 네 친구를 네가 자랑스럽게. 네 친구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야 돼. And 그리고 your friendship, 너와의 우정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친구를 신경을 써주는 얘기지. This exercise, 뭐, 이 관습이 있어. 뭐, 이런 행사는, 이런 운동보다는, 이런 관습은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Quite. 꽤 많이 드러내요. 너에 대해서. 너에게. 너에게 뭐, 미안해. 너에게 뭐에 대해서 드러내? 너의 bonding과 sharing. 뭐, 유대감과 공유감. 유대감이랑 공유감에 대해서 너에게 많이 조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친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건 같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할수 있는 답을 고르는 거야. 오케이? 식물을 고르는 아니죠. 식물 얘기 아니었어. Making friendship stronger? 우정을 좀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야. 자, 우정이 젊었을 때 하는 역할. 우정이 젊었을 때 하는 역할을 할 때는 야,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니죠.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지. 4번, importance of friendship. 우정의 중요성. 이런 거좀 괜찮아 보이죠? Mystery of human relations. 인간관계의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니죠. 2번 아니면 4번이야. 우정을 강하게 만들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우정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장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다 식물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식물 고르듯이 친구도 신경을 꼭 써주래. 명령을 해놓은 게좀 중요하긴 할것 같아요. 네 우정과 그리고 너에 대해서 친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래. 그러면 한 문장만 더 해석해볼게요. 여기 좀 길긴 하지만. 친구를 규칙적으로 만나고, finding out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sending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들 하네요. 그치? 이걸 다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So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하는 건 can help you make. 만드는 걸 도와줘. 너의 friendship을 strong 걸,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걸 도와줘. 뭐 하는 거야? 우정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라는 얘기죠. 답은 2번이었어. 됐니? 자, 한네 문장 정도 해석했는데요. 이게 해석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잖아. 사실 주제 문제 풀 때는 완벽한 해석 따위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문제 푸는 거의 과정을 좀 너네들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거 니네들 문제 풀어놓고 내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한번 풀어보고 들어보는 게 좋아.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가볼게.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우리는 take care of, 돌봅니다. 신경을 씁니다. That plant, 그 식물을. From the smallest stage of growth. 성장의 가장 작은 단계에서부터. 성장의 가장 작은 단계가 어딘데? 그 식물이 성장 가장 작은 단계. 새싹부터죠. 오케이? From부터. 밑줄 되게 묶었네. 다시. 난왜 이렇게 줄을 못 걷지? 자, 이게 새싹부터지. 자, with 나롯니. 자, 나롯니 나왔으니까 버돌소 나오겠죠? 그렇지? 나롯니 A, 버돌소 B. A도 동사, B도 동사. 똑같은 형태로 써야 되겠지? 자, 우리는 nurture할 뿐만 아니라 nurture은 이 식물을 뭐하다? 기르다. 뭐 양성하다, 양육하다, 기르다. 식물은 우리가 그냥 기른다라고만 하지. 자, 우리가 그 식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물, 공기, 그리고 뭐 비료. 이걸 가지고 식물을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From any damage, 어떤 데미지로부터. 자, from, 자, not only A, 버돌소 B에서 중요한 건, 내용상 중요한 건 B예요. A는 내용상 사실 안 읽어도 돼. 알겠지? not only A, 버돌소 B에서 내용상 B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야, 이거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겠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데미지로부터 보호해줘요. Friendship, 우정이라는 것도 is one such plant. 하나의 그러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친구를 돌봐줘야 돼. 마치 우리가 뭐 하듯이? 식물을 돌보듯이. 자,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 자, 그 다음. Make your friends feel proud of you. 이거 했죠? 그치? 자, 여기서 문법상만 볼게, 그러면. Make 무슨 동사? 사. 목. 원형 썼죠? 사목원. 근데 이거 feel은 무슨 동사?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다음은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되죠? 그래서 proud. Feel proud of you and your friendship. 너랑 네 우정에 대해서 친구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래. 그럼 meeting friends regularly. meeting 맨 앞에 나왔어요. ing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지. 자, a, b, c, d 마지막 and e. 병렬이 다섯 개나 됐지. 이 하고 여기 보니까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돼? 다 동명사가 되지. 자, 그러면 동명사로 해석합시다. 친구를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찾아내 주는 것, about 뭐에 대해서? what절로 한번 따로 가자. what may be bothering them. 그들을 bothering, 괴롭힐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sending them subtle gift over interest. 보내주는 것, 그들에게 set all. gift. 자, set all gift는 그냥 세트로 된 모든 선물들이야. over intervals. 그럼 뭐야? 간격에 걸쳐서, 간격에 따라서. 선생님,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간격에 따라서 세트 선물을 보내주는 게 뭐예요? 자, 인터벌은 어느 정도와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지. 그러니까, 뭐, 가끔씩.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의 인터벌을 두고 요때 선물하고 또 지나갔다 또 요때 선물하고 또 지나갔다 요때 선물하고 자 그렇게 선물을 보내주는 것 그리고 sharing jokes with them 그들과 농담을 나누는 것 그리고 so many other things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이 친구랑 같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여러 행동을 하는 것은 can help you 만들어줍니다 to make도 가능하네 너의 friendship은 bonds stronger. 어떻게 만드는 걸 가능해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더 강하게 유대시키는 것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얘는 bond는 동사 원형밖에 안 되죠. 보이니? O 형식이 두번 나왔는데. help가 나오니까 one, two. 그렇지? 근데 make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원형. 됐니? 너의 우정을 더 강하게 유대시키는 것을 만드는 걸 너한테 도와준다. 해석해볼까? 아, 다시 해볼까? 너의 우정이라고 그랬냐? 너의 우정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을 뭐 만들 수 있게 너를 도와준다. 자, 앞에 주어는 뺐어요. 주어 있다고 치고 영작하자면 help부터. 그러면 help, 목, 원, 투 가면 되죠. 너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니까 help you make. 근데 뭘 만들어? 우정을 더 강하게 만드니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가면 되죠. 목적어, 너의 우정, your friendship. 목적어. 그 다음 동사, 원형. 뭐? 우정을 더 유대가 강력하게 될수 있게. bond stronger. 이런 식의 영작도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냥 선생님 저 여기 5형식 나온 거 찾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지 말고. 자, 그다음 this exercise 이 운동은 자, 운동보다는 뭐 하는 거야? 이 행동은이라고 그냥 갑시다. 이 행동은 나타내게 됩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꽤 많이 너에게 뭐에 대해서? 바로 본진과 쉐어링에 대해서, 유대감과 공유에 대해서 너한테 많이 드러내게 해줘요. 아, 많은 게 드러나. 됐지? 이렇게 이런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다 문제를 낼 거니까 공부를 좀 빡빡하게 해놓기를 바래요. 답은 결국은 뭐야? 우정을 좀더 강력하게 만들자. 이 말이지. 우정이 중요하다. 이 말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이 말이 좀 약간 직접적으로 나왔었어, 아까. 됐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도 찍독으로 갈게요. 얘 한글보기니까 한글보기 한번 볼게. 의사 나오고, 의사 나오고, 의약품, 이런 거, 의사 쪽 얘기인가 봐. 감사를 표현해야 되나? 친절해야 되는 건가? 아, 무슨 얘기지? 자, 한번 볼게요. 의사 쪽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자, 연결사를 한번 볼까요? 연결사가 없네요. 뒤에도 보니까 연결사가 없네요. 기껏해야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는 별로 상관없어. 진짜 연결사 없냐? 에이. 연결사 없으면 어떻게 찾냐? 이제 문장의 맨 앞들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맨 앞. 여기도 맨 앞인가? 네, 맨 앞만 잠깐 밑줄 쳐놓고 한번 볼게. 이게 맨 앞. 자, 만약에 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 돼. 자, 그리고 it may be, 이건 아마도 이렇게 될수 있고, 이 사람 전에. 그러니까 뭔가 사람 얘기 나오면 대부분 뭐야? 뭐 예시 부분일 수는 있잖아. once he told, 그가 뭔가 말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거지. The doctor called, 뭔가 의사가 또 얘기를 했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To show meaning,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대. 중요해 보이는 문장 자체가 별로 없어. 뭐 해야 된다. 뭐가 어떻다. 근데 여기서부터 의사 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작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앞에 두 문장을 한번 볼게. 요두 문장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여기 밑에서 설명한 것 같으니까. 자, if you're feeling left out, 만약에 네가 느낀다면 남겨진 상태, 어떻게? 바깥에 혼자 남겨진 상태. 바로 어떻게 되면서? unloved, 사랑받지 못하고, unappreciated, 감사받지 못하는 상태로. 네가 남겨진다고 느낀다면 try reaching out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reaching out. 뭐 하는 거야? 도달하다 또는 손을 뻗다. 다른 사람한테 좀 손을 뻗을 수 있게 한번 시도를 해봐라. It may be just medicine you need. 그것은 네가 필요한 단지 약일 수도 있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손을 뻗어보는 게 나한텐 약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해서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손을 뻗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 얘기는 대충 예측을 하고 마지막을 보는 거야. 자, 마지막을 볼게요. 요 문장과 요 문장 보면은 될것 같아. And to show me it. 네가 그것을 의미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여주기 위해서 emphasize. 아, 이거 명령문이네. 강조해라. 단어를 with a smile. 웃음과 함께.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해놓은 거야. 누가? 자, 그리고 within 6 weeks. 6주 안에 대부분의 의사의 환자들은 showed great improvement. 엄청난 향상을 보여줬대. 뭔가 웃음으로 말을 좀 강조를 해라. 웃음,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좀 강조를 해라. 하니까. 그러면 의사 얘기는요, 예시일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친절하라는 거야?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야? 감사 표현을 하라는 거죠. 왜? 아, 친절인가? 웃으면서 하는 거니까? 이 의사가 땡큐 케어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사 표현인 것 같은데요? For 6 weeks, I want you to say thank you. 땡큐라고 말하길 원하는데, whenever 뭐 이렇게 할 때. 웃으면서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 감사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전체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어요, 사실. 미안, 화면이 넘어가서.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게. 자, 가자. 첫 번째 문장은 해석했으니까 됐고요. 문법만 설명할게. 만약에 네가, 자, feeling, 감각 동사.
왜 뒤에 left라는 PP 나오지? 감각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형용사 쓰는 거야. 네가 남겨지게 된 거니까 PP형으로 쓰죠. 네가 누굴 남긴 건 아니잖아. 내가 남겨지게 된 거지. 오케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게 된 거니까 PP. 그리고 감사받지 못하는 거니까 PP. 이게 어떻게 연결돼? A, B, 마지막 or C로 연결이 되죠.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고 혼자 다 동떨어진 상태로 느껴지게 된다면 한번 시도를 해봐라. Try ing 시도해보죠. 다른 사람한테 도달하도록. 이건 단지 네가 필요한 약일 수도 있어. 네가 필요한 꾸며줄 때 생략돼 있는 말 불완전하니까 위치. 자, 그다음 before AJ Cronin. 자, 뭐 하기 전에 이 사람이 became a best-selling author.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에는 he was a doctor. 걔는 의사였대. Once 주어 동사니까 얘가 일단 뭐뭐 하면 한 번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주어 동사가 이끌고 주어 동사를 once가 이끌고 오면은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그가 말했으면 about a colleague 이 동료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who 어떤 애 gave an unusual prescription to patient. Tormented with worry?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정할게. 수정할 부분만 할게. 여기가 일단 뭐뭐하면이 아니게 들어가요. 아니 선생님 왜 그러죠? 방금 전에 주어동사 끌고 오면은 일단 뭐뭐하면이라며요. 얘가 일단 뭐뭐하면이라는 뜻이 될땐 접속사거든? 근데 봐라. 이게 접속사면 주어 동사 나오고 얘가 동료에 대해서 얘기했대. 동료를 얘기했대. 오케이? 뭐 동료에 대해서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동료 꾸며주는데 쭉쭉쭉쭉 해서 끝까지야. 동사가 없어. 다른 주어 동사 다른 절이 나오지가 않아. 그럼 이건 접속사 절로 문장이 끝날 수는 없잖아. 그치? 이제 얘는 그냥 부사예요. 왜냐면은 접속사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 일단 얘가 이런 동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고 문장이 끝나. 그러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원스는 이렇게 갑시다. 한때는 옛날에 한번 그냥 옛날에 그가 말했어요. 동료에 대해서. Who 어떤 동료? Gave an unusual prescription. 보통이 아닌 처방을 해준 누구한테? 환자한테. 어떤 환자? Tormented. 괴롭혀지는 고문을 당하는. 오케이, okay. With worry 이거 나와 있는 단어인가? 심한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뭐 고통을 주다, 뭐 고문을 하다 이렇게. With worry, fear, or discouragement. 걱정, 두려움, 그리고 낙담으로 고문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보통이 아닌 처방을 해줬던 동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떤 동료야? 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있는데 얘한테 보통이 아닌 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보통이 아니게 좋다라는 걸 수도 있고 보통이 아니게 나쁘다는 걸 수도 있어.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 뒤에 거를 보면 나오겠죠. The doctor called it. 자, 의사는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 It is. 그것은 땡큐 케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좋은 그건 같네. 아까가. For 6 weeks, 6주 동안 I want you to say, 아, 나는 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목적은 뭐지? 이제 오형식 같은 건 그냥 보호만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찾을 수 없다. 선생님, 전 이게 보호인지 몰랐는데요. 해석을 해봤을 때. 이런 것만 질문해. I want you to say thank you. 난 네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해. Whenever anyone does you a favor. 뭐할 때마다 누군가가 does you a favor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오케이 okay? do I O D O 오케이 okay? 뭐뭐에게 부탁을 해주다 호의를 베풀어주다 오케이 okay? do 누구누구 a favor 하면 누구누구한테 부탁을 들어주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do me a favor 이거 중학교 때다 외웠던 문장들이지?
너 혹시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이거죠. 여기는 네 부탁을 들어줬을 때마다 고맙다고 말을 하래. And 그리고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you mean it. 네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중간에 생략된 말 대절 보여주기 위해서는 emphasize 강조하래. 그 말을 웃으면서 미소와 함께 그 말을 강조하래. Thank you라는 그 말. 여기서 the was는 thank you죠. 그러면 within 6 weeks, 6주 안에 대부분 의사의 환자들은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향상을.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뭐 하니까? Thank you라는 말로 감사를 하는 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됐지? 그럼 뭐야? 감사 표현을 했더니 효과가 좋아졌더라. 1번이 확실해졌지. 전체 해석하고 이렇게 푸는 습관은 사실 좋지는 않아. 이 앞에 주제, 주장, 요지, 제목. 이 문제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큰 의미만 파악하는 대입학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지? 대입학 문제는 무조건 다 찍독으로 가요. 전체 해석으로 풀면은 시간이 부족해. 모의고사에 분명히 시간 부족할 거야. 이거를 다 해석하고 푸는 사람들은. 선생님, 저는 지금 시간 안 부족한데요? 해석 속도가 좀 빠른가 봐요. 1학년 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부족해져. 결국 나중에 고3 넘어가면 당연히 부족해져. 그리고 습관 자체가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이 문제를 전체 해석을 안 하면은 불안함을 느껴. 알겠지? 그러면 안 돼요. 짠짠짠. 야, 얘들아. 지금 나만 화질이 이상하냐? 나 되게 뿌옇게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이상한 거겠지? 자, 중간에 점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는 거 질문하세요. 이거 두개 지문 중에서. 왜 그러지? 왜 나만 이상한 건데? 넌 되게 뿌옇게 보이는데? 화질 완전 개구리인데? 자, 방금 두개 지문에서 자기가 해석 안 되는 부분이나 좀 힘든 부분. 선생님, 여기는 이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진도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거야. 여기 아까 괜찮은데 했으면 됐죠? 너는 왜 뒷볼 치고 있어? 빰빰빰. 없어? 질문 없어? 그냥 넘어갈까? 자, 없는 것 같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쉬는 시간 없이 오늘 한 번에 해서 바로 끝내자. 자, 다음 갑니다. 자, 얘도 문제 먼저 풀고 갈게. 자, 야, 보니까 뭔가, 으악, 뭐 영어라서 보기 싫어. 허브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최고의 방법인지, 이유인지, 절차인지, 레시피인지, 이런 거 나오죠. 연결사 확인할게. 연결사 없고. 행, 명령문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체크, 명령문이죠. 체크해라. properly 뭐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한대요. when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래요. 자, 일단 명령문 두 개부터 확인을 해볼게. 연결사는 없고요. 자, 행, 걸어놔라. 걔네들을. 당연히 허브겠지. 안 봐도. In a dry, airy room. 건조하고, 자, airy는 에어가 통하는, 즉 바람이 잘 통하는, 공기가 잘 통하는 방에다가 갖다 놔라. For up to 1 week, 약 일주일 정도까지 동안. 까지 동안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일주일 정도까지 동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거의 최대 일주일 정도 동안. 오케이, 최대 일주일 정도 동안. 야, 그러면 뭔가 허브를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야. 허브를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는 뭐야? 레시피를 얘기할 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얘네들을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이유도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 나온 거지. 오케이? A procedure herb in an oven. 뭐야 이거? 드라이 허브를 오븐에서 말리는 절차? 오븐에 넣고 말리냐? 모르겠다. 자, a method to keeping properly humidity. 방법. 자, 그러니까 방법, 절차, 방법, 최고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들어. 한 문장만 읽어봤는데 벌써 두 개가 날라갔어요. 다음 거 갈게. Check daily. 매일매일 확인을 해라. 뭘 확인해? Some leaves like mint dry quickly. 자, 몇몇 잎사귀들은요, like mint는 자, 가르쳐 줘야 돼. mint처럼 몇몇 잎사귀들이 dry, 이게 동사야. 마른 형용사 아니고 동사야. 빠르게 마른다. 몇몇 잎사귀들은 mint처럼 빠르게 말라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while basil, 이 바질 잎이죠. 바질 잎이 take up to a week. 자,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까지 테이크 걸릴 수도 있고요. 아, 몇몇 잎사귀들은 좀 빨리 마르고 바질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 마르고. 잎사귀 말리기 얘기네. 그러면 적절히 말려진 허브는 뭐 어떻게 된대요? 그지? 그러니까 말리는 방법, 프레시한 허브를 말리는 방법 괜찮은 것 같고요. 어븐, 오븐에다가 얘를 말리는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습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허브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답은 2번이 좋네요. 지금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돼. 난 지금 한국말 하고 있어요. 한국말. 영어의 두 문장을 한국말로 바꿔서 이런 주제가 나올 때는 어떤 주제가 나올 때는 이런 한국말을 하더라 라는 걸 유추 거꾸로 역유추를 하는 거야. 너네 허브를 오븐에다가 말리는 절차를 얘기할 때 얘를 매일매일 확인해라. 얘는 민트 같은 건 좀 빨리 마르고 바질 같은 건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오븐 어디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거 가보자. 아, 중요한 거래. 전체 문장 가보자. 자, while 절 한번 해석하고 주절 따로 한번 해석해야 되겠다. While herb can be dried in very slow oven. 허브가 말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려질 수 있어? In a very slow oven. 아주 매우 천천히 오픈된 상태로. 오픈이 아니라 이거 뭐야? 오픈된 상태가 할 수 없는데. 오븐이네요. 미안해. 아주 천천히 오븐에서 말려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반면에 이럴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의 아로마는요. is usually too weak to withstand the heat higher than 86 degrees. 그들의 향기가 보통 자, 투투구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도 되고요. 뭐뭐하기엔 자, 문법에 맞추자. 형용사 수식이지. 부사적인 형용사 수식. 이 향기가 너무 약해요. 견디기엔 뭐를? 열기를. 얼만큼의 열기? 86도보다 넘는 열기. 자, 비교급은 형용사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졌어. 생략된 말 뭐 있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자, 즉 무슨 소리야? 허브가 오븐 같은 데에서 말려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 약해져요. 그 86도가 넘는 열기를 견디기에는 향기가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향기가 싹 다 날라가 오븐에서 말리면. 그러면 air drying, 공기에서 이제 말리는 것. 바람을 쐬면서 말리는 건요. is more delicate process. 이것은 좀 더 delicate, 섬세한. 아니면 사람으로 치면 뭔가 연약한. 여기선 섬세한이 좋죠. 뭔가 섬세한 과정이에요. 조금 더 섬세한 과정. 그래서 지금 공기 말리기로 한번 보는 거죠. 오븐 말리기는 망했어요. 냄새 다 날라가서. 에어 드라잉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섬세한 과정이야. 브러쉬. 이것도 명령문이었네. 그럼 이걸 두 문장 읽어볼걸. 자, 브러쉬 프레쉬 허브 free of dirt. 자, 이게 막 빗어내라. Fresh herb를.
어떻게 비선해야 돼요? Free of dirt. 당연히 먼지가 없게. 자, free of는요, 뭐뭐로부터 자유로운 해도 되지만 뭐뭐가 없는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free sugar 하면 뭐가 돼?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설탕이죠. 너네 무설탕이라고 돼 있는 뭐 캔디나 아니면 어떤 음식물 같은 거에 보면은 free sugar이라고 적혀 있어. 무설탕이라고도 적혀 있지만. 한 번씩 생활 속에서 보세요. 자, 아무튼 야, 요거 분석해봐. 너네 이거 분석해봐. 야, 이렇게 빗질을 해라. 빗질보다는 이렇게 그냥 쓸어내려라. 프레쉬 허브를 먼지가 없게 쓸어내려라. 이거 분석하라는 이유는 지금 문법과 해석이 같이 가는지 점검하는 거야. 품사 하나만 알려주면요. free는 여기선 형용사야. 뭐뭐가 없는. 다들 분석해 봤어? 참고로 봐라. 이걸 해라. free hub를 얘가 없는 이라고 꾸며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쓸어내려라. 얘 허브를 먼지가 없게. 동사,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하게. 뭐뭐 하게. 목적격 보호의 뜻이죠. 오형식이야. 찾았지? 그래서 허브를 먼지가 없게 다 털어내세요, 일단. 털어내다가 좋네. 자, if they are very dirty. 만약에 걔네들이 너무 먼지가 많아. 너무 더럽다면. rinse. and pat them dry. 린스를 하래. 조금 이걸 뭐 하라는 거야? 너네 린스하고 헹구죠? 그치? 린스라는 거 헹군 거. 씻다. 또는 뭐. 그냥 씻다 해도 되고, 헹구다. 오케이? 헹궈라. and 그리고 pat them dry. 자, 어떻게 해라? pat, 두드려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줘라. then 그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게 바로 마르게 이렇게 마르게 얘네들이 이걸 해줘라 얘가 이렇게 할수 있게 이것도 목적격 보호죠 목적어가 이렇게 하게 마르게 꼭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형용사의 뜻이 나왔는데 목적어 다음에 하게라고 했을 때는 목적격 보호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hang them in a 걔네들을 걸어놓으래 마르고 공기가 잘 통하는 방에다가 이제 먼지 제거 다 했으니까 걸어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해 민트 같은 잎사귀들은 빠르게 마르고 바질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걸리고 그리고 properly dried herb 적절하게 말려진 허브는 should have leaves 잎사귀를 가져야 돼 어떤 잎사귀? that are crisp but not ashen 어떤 잎사귀냐면 크리스프 약간 너네 크리스피 도넛 크리스피 크림 같은데 그것도 있죠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한 약간 빳빳한 약간 그런 거지 빳빳한 잎사귀를 가져야 돼 근데 빳빳하지만 not ashen ashen은 약간 잿빛의 애쉬가 재잖아. 애쉬 재. 재. 그 화산 재할 때그 재. 즉 바삭바삭하지만 잿빛이 아닌 잎사귀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잘 말렸으면 이렇게 나와. 바삭바삭 딱딱. 그러니까 잎사귀 말리면 되게 부서질 듯 바삭바삭해지잖아. 근데 잿빛은 또 아니야. 잎사귀 색깔은 거의 살아있어. 자 그리고 when they are free of all moisture. 자뭐할 때? 걔네들이 free of 뭐뭐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 모든 습기가 이제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예요? 모든 습기가 없다라는 건 완전히 다 말랐을 때. 다 건조가 됐을 땐 take them off their stems and pack into all airtight jars or tins. 어떻게 하래? take them off their stems. stems 줄기. 걔네들을 줄기에서부터 off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던 거를 띄는 상태야.
오케이? 내가 너네 그러면 off the ground는 무슨 뜻이겠어? 땅에서 벗어나서, 즉 땅을 박차고, 땅에서 원래 발이 붙어 있었다가, 뭐 이게 발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땅에 있다가 이게 뿅 하고 박차고 나가는 상태죠. 오케이? 즉 얘는 뭐 하는 상태야? Take them off the stems 하면은 줄기에서부터 이게 떼어내라. 꽃이 있으면 줄기도 있잖아. 근데 줄기에서 이제 떼어내면 돼. 다 말랐으면. 그리고 pack 그것을 이제 싸요. 어디 안에다가? Airtight jars or tins. 에어가 타이트한. 에어가 꽉 찬일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게 에어타이트가 무슨 뜻일지 생각해봐. 너네들 다 말리면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 생각해봤어? 공기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 병이 있으면은 여기 병 마개로 막아서 공기가 아주 타이트하게 밀폐가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보면 진공포장이 가장 좋긴 한데 그냥 밀폐된 그런 젤 항아리나 아니면은 틴스 뭐 깡통에다가 갖다 놔봐.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프레시어블을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는 거야? 에어 드라잉 하는 방법이지. 오븐에서 말리면은 냄새가 사라지니까 에어 드라잉을 잘해서 잘 말려서 한 일주일 동안 걸리는 것도 있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아무튼 걸려서 다 마르게 돼서 습기가 아예 없어지면 어떻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여기 안에 꽃을 갖다 넣으면 되겠죠. 줄기는 갖다 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드라이 플라워라고 그래. 너네 요즘 드라이 플라워 되게 많지? 사람들이 뭐 선물할 때도 드라이 플라워 많이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없죠? 여기서 뭐 정리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이 해석을 하다 보면은 오형식이 찾아져야 돼. 이 문장에선. 굳이 중요한 거 다시 쓰자면, 투투금은 너, 중학생들처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그냥 단순암기식으로 외운다기보단 문법에 맞춰서 열기를 견디기엔 너무 약하다. withstand 견디다죠. 열기를 견디기엔, 형의 뭐뭐 하기엔 형용사 수식이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문법을 찾으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나중에, 야, 이건 열기를 견디기엔 너무 약해. 그럼 뭐라 그래? too weak. 견디기엔 투부정사 써야지. withstand 뭐를 열기를 heat 어떤 열기? higher than 뭐보다 86 degree보다 이런 식으로 영작할 수 있겠지. 영작하는 것좀 연습하라는 거야. 뭐 이걸 영작을 낼 수도 있고 이걸 영작을 낼 수도 있고 이걸 영작을 낼 수도 있고 아무거나 낼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다른 건왜 영작하라고 이렇게 안 해줘요? 너네 설마 이런 문장 영작 안 되니? 적절하게 말려진 허브는 잎사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잎사귀? 바삭바삭하지만 잿빛이 아닌 잎사귀. 이런 것 정도는 영작이 되겠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지금 꾸며주는 부분. 오케이? 이걸 자기가 얼만큼 할수 있는지 내가 점검을 할 거야.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 온천적인 애들은 집에서 보는구나. 그래, 뭐 상관없어. 첫 시험만큼은 야, 이거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쯤 일괄적으로 이메일 발송을 해줄 거예요. 수홍이랑 정욱이는 와서 보고, 그리고 첫 시험만큼은 니네들이 시험 치는 과정을 진짜 귀찮겠지만 어쩔 수 없어. 과정을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다 보내. 누가 감독하고 있는지, 너네는 시험 치는 동안에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지? 전체가 다 보이게. 그냥 니네들이 앞에 놓고 그냥 나는 이렇게 친다.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여기 얼굴 띡 하고 나와가지고 여기 책상 나오고 여기서 팔 올려놓고 여기 풀고 있다. 이렇게 찍지 말고 여기 책상이 있으면 난 앉아서 이렇게 풀고 있고 여기 의자에 앉아서 난 이렇게 풀고 있고, 여기서 누가 지켜보고 있고,
응? 뭐 감독이 있든 없든 알겠지? 첫 시험만 좀 그렇게 해줘.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급한지 모르겠어. 너네들은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 너네들을 못 믿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게 자꾸 이렇게 진도를 좀 약간 억지로 좀 우격다짐으로 좀 꾸역꾸역 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너네 잘못이 아니야. 너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네들을 못 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복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얼만큼 하고 있는지, 해석을 시켜볼 수가 없으니까 해석은 지금 요 정도 해석은 다 잘하고 있는 건지 사실 모르거든.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이대로 개학을 해서, 진짜 개학이 이제 다음 주인데, 사실상 개학을 해서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면은 얼만큼 할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야. 단어 테스트를 못 치니까 단어를 너희들이 외우고 있지 않거든 거의. 지금 자기는 내가 이거 준거 있지? 이 뭐야? First session부터 해가지고 요준 프린트. 처음부터 진도 나간 부분까지의 단어는 100%다 한다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100%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어 수준이 조금 매년 뭐라고 해야 되냐? 연간? 매년? 해마다 있는 2018, 2019, 2020. 뭐 매년 있는 이제 고1들. 얘는 이제 고3이 되네겠죠? 항상 고1 넘어가는 애들 중에서 니네가 지금 가장 어휘력이 딸릴 수가 있어. 다른 해에 있던 고1들보다. 자기가 좀 인지하고 공부해. 이건 영어만의 문제는 아닐 거야, 근데. 다른 과목도 뭐, 선생님들이 힘을 쓰고 있긴 하겠지만, 와서 하는 것보단 사실 좀, 안할 거는 맞잖아. 걱정이 너무 되네요. 갑자기 말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일단. 갑시다. 노숙자에게 인것 같고요. 노숙자를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게. 연결사 없네. 명령문 없네. 오늘날 뭐 오늘날 최근에 다 최근에. 그러나 하나 찾았어요. 반전의 역접의 연결사가 있긴 한데 얘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후반에 있지.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자, 그러나라는 연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야. 연결사 특강을 잠깐 단기 특강을 할게요. 한 5분 특강 할게. 그러나가 대부분 뭐 however도 있고요. 그리고 but도 있고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또는 nevertheless 다 붙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반면에 on the other hand.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요거야. 선생님, 근데 이게 왜요? 얘가 첫 번째 경우 초반 또는 초중반 글의 서론 부분이나 서론에서 본론 넘어가는 막그 부분에 있을 때는 얘가 중요해요. 주제를 많이 담을 수 있어. 이 문장 자체가. 요 however 이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중요해. 하지만 얘네들이 중반이나 아니면 중후반 나올 때는요. 글의 전체 내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 잘 들어나? 중요하지 않다. 선생님, 중후반은 무조건 중요하지 않네요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엄청 많아. 진짜 옛날만 해도 그러나 나오면 그 문장 해석하고 진짜 주제 풀라고 했었거든. 그건 진짜 옛날 얘기예요. 완전 옛날 고리짝. 거의 조선시대야, 진짜.
요즘 문제는 초중반은 당연히 중요해요, 아직까지. 하지만 중후반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나를 만났을 때, 지운다. 아니, 지우지 말까? 그러나를 만났을 때, 이게 어디 부분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얘는 끝에 있잖아, 문장이 마지막에. 문제 거의 끝에 있어. 맨 마지막 문장이네.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를 선생님, 그러나를 이걸 판단하면 주제가 나오겠네요가 안 나와. 오케이? 자, 얘는 되게 특이해 보이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확인해봐. 여기 but이 있었네. 미안. 이거는 but인데 초반에 나왔죠.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관계를 보면서 갑시다. 자, homeless, needs는, 자, 집이 없음. least는 없는 거고요. needs는 명사형이지. 그러니까 집이 없음. 집 없는이 아니라 없음. 이렇게 명사형으로 씀으로 바뀌지. 집 없음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there have always been homeless people. 항상 집이 없는 사람이 노숙자가 have been 있어 왔어요. But 하지만 homeless today, the homeless, the 플러스 형용사. the 플러스 형용사. 뭐뭐인 사람들. 오늘날의 노숙자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homeless people 해도 되고 the homeless 해도 돼. 똑같은 말이야. homeless people도 집이 없는 사람들. the homeless 해도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럼 노숙자들은 default, 다릅니다. In some ways, 몇몇 방식으로. From those of 1950s and 1960s. 1950년대나 1960년대의 그 사람들, 바로 뭐? 노숙자들. 관은 조금 달라요. 됐니? 자, 그러면 내용만 본다. 야, 노숙이라는 거는 지금 새롭지 않아. 옛날에도 노숙자가 있었거든? 하지만 요즘날의 노숙자는 조금 달라. 옛날 사람들과. 주제 골라. 내가 얘기했지. 초반에 나오는 벗은 중요하다고. 그러나는 중요하다고. 초반에 있는 거 이거 다 읽고 이해됐으니까 고르면 돼요. 골라봤니? 뭐야? 노숙자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실태가 변화해 왔는지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다른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지금 주제는 전체 얘기는 뭐였어? 야, 옛날에도 노숙자가 있었는데 지금이랑은 달라.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 똑같지 않다라는 변화 얘기를 하겠지. 뭐 다른 건뭐 변화 얘기야? 노숙자 지원 사업 한다는 문제 발생 원인? 옛날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니죠. 뭐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죠. 지금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해되니? 선생님, 저는 그래도 불안한데요. 여기까지 해석하고 어떻게 기껏해야 두 줄, 세줄 해석하고 답을 맞춥니까? 불안하면요, 이것만 크게 파악을 해봐. 볼까? 40년 전엔, 자, 과거 얘기네요. 40년 전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no families wer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 가족은 없었대. 오늘날에는, 그러면 다른 상황 얘기하겠죠. 오늘날에는 이렇다. 옛날엔 저랬고, 오늘날 이렇다. 끝. 확실해졌지? 오케이? 주제는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보면서 보자. 자, 40년보다 더 오래 전에는 대부분 더 홈리스, 노숙자들은 were old men, 늙은 남자들이었어요. 오직 그리고 a few, 조금의 소수만이 여자였어요. 자, 왜 few를 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뜻하지. few people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알수 있어. 당연히 사람들이겠지. 이제 뭐 소수의 물들, 소수의 설탕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people 셀수 있어서 여기다 쓰지 말까? 사람들이니까 셀수 있어서 few 시리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little를 쓰면 안 돼. 오케이. 자,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자였어요. 다 대부분이 남자고 조금만 여자야. And 그리고 no families were
커뮤니스트. 가족들이, 자, 노는요, 이따가 동사랑 부정을 같이 해석할 거야. 동사 부정을 해주는 거야. 대부분이 아니라 영어에서 부정은 무조건 다 동사에다 갖다 하세요. 한국말에는 동사밖에 부정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가족은 노숙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 Today, 오늘날엔 어때?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자, 이게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사람들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복수예요. 동사를 복수로 맞춰줘야 돼. 집이 없는 사람들은 younger, 더 어려졌어. 옛날에는 막한 65세, 7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막한 45세, 50세 돼도 노숙을 해요. And include, 그리고 포함합니다. 더 많은 여자와 가족들을 with young children, 젊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면 오늘날의 homeless people, 노숙자들은요, also, 또한 어때? Are more visible, 더 자주 보여요. 더 많이 보여. 그죠? General public. 어디에서? 일반적인 public, 공공장소에. 그러니까 대중 공공장소에서 더잘 보여요. 왜냐하면, they are much more. much more이니까 비교급 강조해 놓은 거네. 훨씬 더 be likely to. 보이죠? 일것 같으니까 그래요. 어디에서 뭐할것 같으니까? sleep on the street. or in other public places. 다른 대중장소,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잠을 잘것 같아요. 훨씬 더. 잠을 더 훨씬 더잘것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중장소에서 더잘 보입니다. 옛날에는 숨어서 잤어. 근데 요즘은 그냥 대중장소나 그냥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더잘것 같기 때문에 잘 보이죠. 그리고 in recent years, 최근에는요, 그러나, 반전이야, 그러나. Most cities are trying to deal with. 대부분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루기 위해서. deal with, 다루다. 해결하다지. 처리하다지. 똑같은 거, cope with. cope with. 다루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들은 지금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어. 뭐를? The homeless. 집이 없는 사람들을. By removing them from the street. 길거리에서부터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신도 지금 길거리에 있지 마세요. 단속합니다. 해가지고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야? 노숙자들의 실태 변화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however를 중요하게 봤잖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다루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숙자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를 고를 수도 있어. 알겠지? 얘는 정답이 아니에요. 글을 크게 보면 옛날과 요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태가 이렇게 변화했다. 이 얘기지? 됐니? 자, 여기서 자기가 해석 못하겠는 거. 자기가 해석 못하겠다. 자, 앞에 지금 두 문제 또 했어요. 자, 두 문제에서 자기가 모르겠는 거 질문해봐. 자, 내가 질문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하라고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했을 때 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뭘 몰라.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 질문? 뭐 해야 되지? 뭐 대충 다 아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으면 이따가 강의 한번 보면 더 되는 거 아니야?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해봐야지. 절대 이따가 다시라는 건 없어. 너네 학교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오냐? 선생님이 이렇게 와줘? 아니잖아. 선생님이 이따가 1교시에 왔다가 이따가 종료할 때또 오던데요. 아니면은 오늘 없어도 내일 질문하면은 선생님 받아주던데요. 아, 고등학교 때는 사실 진도 나오기가 선생님들도 되게 빡빡해. 학교 진도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 되게 아 이거 욕해서 약간 미안한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나의 의견일 뿐이야.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족같이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진도를 천천히 나가. 이때는 질문을 받아줘요. 그러다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데 시험 범위가 갑자기 분량이 이만큼이어야 돼. 이거는 학교에서 대부분 지정을 해줘. 어느 정도 해라.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 해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지정이 내려와. 그럼 선생님은 천천히 나가다가, 아이씨, 이만큼 나가야 되네. 자기 예상보다 더 많이 나가.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해? 엄청 빨리 나가. 그럼 이때부터는 질문을 안 받아줘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니네 이거 왜 몰라? 니네 탓으로 갑자기 다 돌려버려. 그러니까 너네들이 질문을 해라 했을 때 질문을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지나가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기본적인 단어야. 에이, 선생님, 단어는 그냥 자기가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단어가, 아니면 수거도 포함이에요. 단어와 수거가. 글씨 좀잘 쓰고 싶다. 단어와 수거가 자기가 이해가 돼서 외워지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서 외우는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파생이 됐거나 아니면 뭐가 됐거나.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 예를 들어서, 아니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할까? 그냥 아무거나 할게. 홈리스가, 홈리스는 이해하는 단어니까 뺄게. 선생님, 왜 패밀리가 왜 가족이에요? 이거 이해 안 돼서 선생님 좀 이해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사실 보면은 이해보다는 사실 이건 암기지. 그치? 선생님, 그러면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의 단어들도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니네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나눠줄 거야. 아니, 이건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걸 거야. 아니면은 이거는 네가 이해를 하고 외울 수가 있어.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단어들을 해주죠. 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했을 때 중요한 점이야. 선생님들은 학교 시험을 낼때 난이도를 높이려면 단어를 변형해요. 근데 니네들이 만약에 그 물어본 게 혹시나라도 혹시나 그 물어본 게 선생님이 지금 당장 문제는 안 내놨겠지만 나중에 낼 문제의 후보에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해주냐? 이 변형으로 가능한 단어들의 후보를 알려줘요. 이런 단어가, 아, 이거 이해하면 좋은데, 이 단어랑, 그래? 홈리스, 아니면 패밀리, 뭐. 야, 사실 패밀리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가족인데, 단체를 뜻하니까 뭐, 그룹으로 써도 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놓고 가. 근데 나중에 단어 보니까 그룹으로, 시험해보니까 그룹으로 바꿔서 냈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할 건 그래서 단어야. 단어와 수거. 두 번째. 문법이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 문법이 이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질문하겠죠. 근데 이 문법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해석으로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전이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봐요. 선생님, 저 여기 선생님, 뭐, 저 이런 문법, 여기 뭐, 비교급 강조도 있고, 여기 뭐, because 나눠지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는데, 다 알겠어요. 아니면 이거 모르겠어요. 이랬을 때, 자기가 해석으로 선생님이 설명은 해놨어. 아, 이게 비교급 강조구나. 아, 이게 비교급, 비교급 강조구나. 그냥 외웠어. 그냥 이렇게 외웠다고만 쳐봐. 그럼 얘는 이걸 비교급 강조라고 외워놓기만 해. 그럼 너네 시험에 이렇게 기억할 거야? 아, 그거 있잖아. 그 노숙자 얘기 나왔을 때, 그한 8번째 줄에 비교급 강조가 한번 나왔었지. 이렇게 외울 거야? 이거 뭐 별로 못 가는 기억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지문을 가지고 봤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여기 비교급 강조야. 그럼 자기가 못 찾는 거는 스스로 찾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문법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내용 이해가 됐는지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내용 이해는 뭐 이거 아닙니까? 에이, 선생님, 주제 알면 되죠.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내용 이해에 대해서 뒤에다가 쓸게요. 내용 이해, 방금 전에 내용 이해, 너네들 다 했니? 여러분들 다 했어요? 뭐 대답이 없어도 진행을 할게, 일단.
선생님, 내용에 다 있죠.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노숙자가 과거엔 어떻고, 현재엔 어떻냐. 이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 주제고요. 내용 이해에서 꼭 필요한 건, 각 문장 간의 이해관계가 필요해. 이게 무슨 소리냐? 각 문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내용이 쌓여가는 거야. 첫 번째 문장 해석했고, 그 다음 문장 해석했고, 세 번째 문장 해석해서, 네 번째 문장 여기 이어지면서, 이렇게 벽돌이 잘 이어져서 하나의 글이 다 완성돼서 주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 문제 풀 때는 대충 한두 개만 이렇게 끄집어내보고 한번 풀긴 하잖아. 그건 문제 푸는 거고, 공부할 때, 내신 공부할 때는 각 문장들이 다 이해관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여러분들 여기 왜 올손지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따로 뗐다고 쳐. 응? 따로 뗐어. 그리고 이 문장을 갖다 껴넣으래. 그러면 껴넣을 수 있겠어? 왜이 문장이 올수의 역할로 인해서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해돼요? 내가 진짜 문제로 바꿔서 지금 편집해서 한번만 보여줄게. 잠시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어디 갔냐? 이 문제냐? 맨 밑으로 끄집어내리자. 자, 이 문제 변형 문제예요. 자, 이거를 갖다 집어넣으래. 네, 문장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대충 보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도 아주 기본적인, 최소 그냥 거저주는 문제식으로 푸는 거. 3번 저기 앞에 들어갔냐? 3번 들어갔고, 여기 2번, 여기 1번. 자, 다음 문장, 노란색 문장,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1, 2, 3, 4, 5번.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겠죠. 아, 집이 없는 사람, 오늘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한 더잘 보인대, 여기에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내용을 읽어봐. 그러면서 어디 들어가야 돼? 5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 왜 5번에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면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한은 언제 쓰냐면 아까 했던 말의 특징과 비슷한 특징 두 번째를 얘기할 때 쓰는 거야. 그럼 이 순서가 이해되지, 또한 때문에. 자, 그러면은 특징이 뭐 있었어? 오늘날의 노숙자들의 특징이 하나 나와. 오늘날의 노숙자들은 좀 어린애들이 있고 여자애들이 좀더 많아졌고 가족까지도 생겼어. 이게 특징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애들이 많아졌어? 이게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많아졌어.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근데 오늘날에는 해결을 좀할 거야. 넘어가죠. 마지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 4번에 들어갈 수도 없어. 4번에 들어가면 왜안 돼? 그러면 앞에 거랑 이어지지가 않잖아. 앞에 거는 뭔데? 40년 전 과거 얘기잖아. 과거 얘기인데 갑자기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이 눈에 잘 보여? 이럴 수는 없죠. 이해돼? 즉, 이런 거 같은 어디 갔냐? 내가 다 지웠나 보네. 이런 것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순서가 잘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각 문장이 자, 한 가지 더 내가 할게. 그리고 정리 한번 해주고 끝낼게. 내가 각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은 잘 고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문장 분명히 있을 거거든? 너네 아까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 노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주제가 다 끝나기도 해. 노숙이라는 거 새로운 게 아니야. 뭐야? 아,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어.
이 말이야. 새로운 게 아니라는 소리는. 근데 노숙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한국어로 다 바꿔놨어. 근데 이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지금 내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랬지만. 이런 것도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그거 바꿔놓을 수 있는데. 근데 애들이 되게 착각을 해요. 자기가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다 이해했다고 착각을 해. 각자 좀 이걸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뭐? 단어. 수거. 왜이 단어, 이 수거가 이 문맥상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두 번째, 뭐 있어? 뭐 있었냐? 문법과 그 해석을 하는 내가 스스로 찾는. 선생님이 찾아오면서 동그라미 치겠지.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여기 중요해, 별표. 자, 요거, 이런 거 별표. 자, 이런 거 봐야 이제 뭐뭐 함으로써 여기 댐이 누구냐. 자, 이거 누군지 별표. 지칭 나올 수도 있다. 막, 왜 이렇게 다 해줘? 선생님이 다 해주니까 이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네들이 왜 스스로 이걸 선생님이 문법으로 찾았는지,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 세 번째, 내용 이해. 내용 이해는 첫 번째, 뭐가 있어? 각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왜이 문장 다음 저 문장을 얘기했는지, 그 문장 다음 저 문장을 얘기했는지 이해돼야 되고, 두 번째, 뭐? 단지 내가 한국어로만 바꾼 것일 뿐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이해까지 된 건지 이걸 체크해서 물어봐야 돼요. 참고로 이걸 다할줄 알잖아? 그러면은 모의고사 기본 변형 문제는 거의 100%의 확률로 풀수 있어. 모의고사 기본 변형 문제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 문제는 다 이렇게 내. 알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면 변형을 이제 더하죠. 기본 변형 아니고 응용 변형으로. 단어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단어, 아예 없던 단어로 낸다거나.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시험 기간 때100% 여기 안에 있는 걸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 야, 너네. 아, 내가 진짜. 잠깐만. 할 말이 많아서 조금 오늘은 할게. 너네 이제 중간고사 기간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 종특이 갑자기 생기거든? 어떤 애들이 생기냐?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성향이 갑자기 나뉘어 버려. 첫 번째, 지문 전체를 암기해 버리는 애들이 생겨요. 이거는 어떤 애들이야? 중학교 학교 시험의 버릇을 고치지 못한 애들이야. 왜? 중학교에는 지문 전체 암기하면은 다 100점 맞거든? 거의 문법은 몇 가지만 이해하고 그냥 좀 하고 나머지는 지문 전체 암기하면 다 맞아. 왜냐? 이 정도 분량이거든. 중학교 때는 암기할 수 있어. 그 정도 분량이야. 그리고 뭐 암기하는 게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거다할수 있을까? 진짜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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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험 기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암기는 돼요. 암기는 되는데 실력 향상이 안 돼. 얘는 지가 뭔가를 찾아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순간 걔 바닥을 쳐요. 알겠어? 이걸 대부분 조금 사직여고나 레고도 약간 그런 식이고, 동의는 내가 최근에 맞진 않아서 그렇지만 왜 많이 냈었어요. 사직이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사요. 사요, 동네 동인. 그리고 벨도 그렇고요. 옛날에 아니었는데 중학여고도 너네들 중학여고 있지 두 명? 중학여고도 약간 이런 추세의 문제를 몇 개씩 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애들을 개 바닥을 치게 만드는 문제를 내요. 근데 너네들 100% 내가 장담하는데 중간고사 기간 되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죠. 아직 친하진 않겠지만 그 친구들 중에 지문 전체 암기해서 풀려고 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지 마. 아무 얘기해 주지 마요. 넌 암기하네. 나는 암기력이 딸려서 그냥 그러고 마세요. 어차피 니네 경쟁자잖아.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 대충 그냥 전체 뭐 이해만 하면 되겠지 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오히려 전체 암기하는 애보다 잘볼 수도 있어요. 학교 문제의 특성상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 선생님이 이런 기본 변형 문제를 많이 내냐, 아니면 적게 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알겠지?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특들이 자꾸 나오는데 너희들은 종특에 대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하지 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금 아까 처음 이거. 내가 이 단어, 수고, 문맥 암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걸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야만 올해가. 시험 기간 한달 동안 준비한 게 앞에 거 공부하고 한참 지나서 보는 거거든. 중학교 때랑은 진짜 차원이 달라.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 봐야 돼. 앞에 거 공부한 거다 까먹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오래 갈수 있게 장기 기억으로 무조건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자기가 이해하고 확실히 지나갔는지 이런 거. 미안해, 내가 잠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고등학교 애들 시험에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지금 이 동네에서, 이 동네 많이 해서요, 이 동네에서 공부를 잘해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 상타치를 친 애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동네 전체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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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만 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없거든. 근데 너네들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은 할것 같아.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었으면은 이런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다 일단 단어로 치고 뭐 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를 좀 많이 시켰을 건데. 너희들은 좀될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기가 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너네들 안 봐도 100%야. 이런 애들 100% 나와. 지금 전체 암기하겠다. 아, 야, 선생님이 서술형도 낸다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낸다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까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까는 애들은 잘하는 거냐? 아니야, 이걸 까는 애들은 잘하지 않아. 그 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까내려 가는 거야. 야, 이렇게, 야, 선생님이 그럼 만약에 변형을 내서 내면 어떡하냐? 선생님은 그 문장 그대로 안 내면 어떡해? 이렇게 까지만 지는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 어떻게 공부하라고? 기본적으로 이거 다 되는지 점검해요. 각 지문마다 모두 다. 그거를 나는 다음 주에 내는 테스트로 한번 체크를 할 거야, 너네들. 알겠지? 내가 여기 왜 나오냐, 근데 방송에? 내가 이거 계속 틀어놓고 했냐? 안 넘기고? 이상하네. 아무튼 잔소리가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 많았는데 내가 너무 불안한 감이 너무 많긴 하다. 아이씨, 열받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다들 이해하고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모의고사 잘 풀었긴 했는데 1등급을 연속으로 두번 맞은 건 정우유밖에 없어서 지금 모의고사도 걱정되거든. 일단 오늘 질문인 사람들 질문하고 없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끝낼게. 얘들아, 인사는 한 번씩 해주세요. 잔소리 하느라고 좀 지겨워서 잠이 와서 잘 수도 있겠다. 미안. 고생했어. 숙제 얘기 안 해줬네. 미안. 숙제? 이 정도는 너네 평가하는 문제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쉬울 수도 있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너네 학교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너네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낼것 같아, 쉽게 낼것 같아. 선생님이 만약에 쉽게 내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만약에 어렵게 내도 성적이 잘 나오겠지. 그지? 자, 원래는 여러분들 이걸 내주고 싶어요. 자, 숙제는 내가 항상 내주고 싶은 건, 사실은, 전체 노트를 내주고 싶어. 전체 노트 정리를. 근데 전체 노트 정리가
사실은 효율이 없어. 알겠지? 그러면 내가 숙제 내줄 테니까 사실상 효율적인 걸로 내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걸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첫 번째. 전체 지문 해석이 아주 원활하게 가능하게 뭐 1분 30초든 뭐든 가능하게 전체 지문 해석을 입으로 연습하세요. 입 밖으로 꼭 내집어내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이해하면요. 문법이 안 맞을 수가 있어. 아, 뭐 대충, 이 단어, 뭐 대충 그런 말이네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꼭 입으로 열어서 그 문장의 처음과 끝까지 다, 한 단어도 빼놓지 말고 해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세요. 이거는 내가 검사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근데 이거를 그러면 손으로 써라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두 번째, 그러면 손으로 쓰는 건 뭐야? 각 문제의 주요 사항들이 있었지. 주요 구문들. 오케이? 주요 구문은 문법상 주요 구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 문제 푼 거에서는 but이 초반에 존재했기 때문에 중요했죠. 그렇지? 그러면 이 but은 초반에 존재해서 중요했다. 이 문제 풀이를 써놓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오늘날의 노숙자들은 달랐다. 앞에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 글의 전체 주제는 옛날과 오늘날의 differ, 다른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주요 구문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주요 사항들이나 주요 구문들, 뭐 단어 수거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고 뭐 비교급 강조 같은 거 자기가 모른다면 정리하시고요. 아는 거면 확실히 아는 거면 정리하지 마. 이거를 내가 응용으로 내도 내가 영작으로 내도 난 맞출 수 있겠다 하면 정리하지 마시고요. 응용은 할수 있지만 영작까지 못하겠다 싶으면 영작까지 쭉 한번 해보는 정리를 해봐. 조금 이제는 공부를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를 좀 바래요. 그래서 결국은 주요 사항은 내가 여기 정리를 따로 여기 페이지에 안 해줬잖아. 각자 다 다른 거야. 왜? 각자 알고 있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저는 여기서 요거 조금 모르겠고, 요거 조금 모르겠고, 요거 조금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는 전체 지문을 영작을 낸다고 하면 선생님이 영작을 내면 요 지문도 영작을 못 하겠고, 요 문장도 영작이 조금 불안하고, 요 문장이 불안한데요. 그럼 다 정리하는 거지. 결국은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할 거고, 누구는 한 문장만 정리할 거고, 각자 숙제하는 거 너네들이 이번 주에 올리는 거 봐봐. 이 숙제 가지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다 천차만별로 다를 거야. 알고 있는 게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해보세요. 나는 과정 따윈 상관없어. 결국 다음 주에 테스트 내가 보내는 그 테스트지로 얘기할 거야, 일단.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너무 좋은 거고. 뭐 낮으면은 두고 보세요. 일단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미안해. 불안해서 그랬어. 다들 좀 긴장해서 공부합시다. 특히 화요일, 목요일 이번 두번 수렵한 거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꼭잘 하고요. 오늘 고생했어요. 다들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끝낼게. 고생했어, 얘들아. 아, 목이야. 바이바이, 잘 가유. Bye bye, 방송 끌게, 얘들아.